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 연못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빵을 던져주었습니다. 곧 두 마리가 빵 한 조각을 놓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. 한 마리가 다른 오리를 다리 기둥에 몰아붙이고는 입에 물고 있는 빵을 내놓으라고 공격적으로 입을 쫍니다. 나는 더 많은 빵을 그들의 방향으로 던졌지만 싸움에 열중한 나머지 비처럼 쏟아지는 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. 입에 물고 있던 빵 조가리도 물에 젖어 보이지 않았지만 싸움은 물속으로 계속되었습니다. 주위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영원한 축복에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됩니다. 내 이웃을 시기하지 말라.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. 일용한 양식을 받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을 여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